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신용고가 황진입니다. 제가 어제 100억짜리를 쓴 54탄의 썸네일에 정말 자극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골프 프로들이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싱글 이븐 언더를 매일 치는 것도 아니고 골프 프로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저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고 연구를 좀 더 많이 하고 엉뚱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뿐이지 여러분이랑 같은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 골프 프로들이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 가장 사기치는 것,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사기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캐스팅. 그리고 이제 54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골프 프로들, 특히 레슨 프로들이 그 직업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골프를 잘 쳐가지고 뭐 상금으로 타고, 그건 투어 프로죠. 투어 프로는 방송에서 레슨을 하곤 하지만 그냥 그게 업이고, 레슨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의 직업의 그런 이제 뭔가 역할은 우리의 돈, 아마추어 우리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죠. 요즘엔 이제 유튜브로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제 조회수를 올려주고 구독자를 올려주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먹고 사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건 이제 올려줘야겠죠. 물론 요즘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타이거즈보다 더 잘 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54탄을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저도 뭐 아마추어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한 12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저는 성격도 뭐 그냥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리고 싶은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리려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오 이거 깨달았다. 프로의 레슨 보고 이걸 했더니 오 이거 깨달았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올리고 그러면 조회수와 구독자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저도 뭐 스윙이 나쁜 건 아니니 그냥 스윙 모션 보여주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성격이 안 돼서 그냥 구독자 뭐 어제도 한 분 팬이라고 제가 수익을 늘리거나 뭐 채널을 늘리고 싶으면은 독자적인 골프 채널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길래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안 됩니다 하면 제 취미로 올립니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같은 독학 아마추어인데도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를 많이 모으셔서 유명해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저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혼자서 개노가다 하면서 그 알아내는 뭐 누구 프로들 레슨 보거나 프로들한테 레슨을 받아서 알려드리는 게 아닌 그냥 제 혼자만의 노력을 알려드리지만 요즘에 이제 유명해지시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프로들의 영상 레슨을 보고 누구 프로가 이런 레슨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걸 따라하려보니까 대박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직접 이제 자기가 투어 프로한테 레슨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또 자기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유성무님도 뭐 투어프로한테 직접 받으면서 막 이상한 동작하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프로들이 맨날 올라오는 영상을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프로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또 똑같이 해서 하는 그 똑같은 말을 듣고 그게 잘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하고 있으면 또 뭐 비난하니 뭐니 그렇게 이제 얘기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엊그저께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독학을 하시는 이제 골프로 유명하신 분이 저보다 뭐 조회수나 구독자도 엄청 많고 요즘에는 이제 뭐 공부도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야 정말 이거 이렇게 스윙도 그냥 영상을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싱글도 치시고 거리도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저도 노력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정말 노력하네 뭔가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아까 말한 저는 철저하게 그냥 내가 혼자서 내가 뭔가 내 몸의 움직임 도구의 사용 방법 이런 걸 알아내는 걸 좋아해서 그냥 혼자 사는 거고 그분은 이제 무조건 이제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저걸 이제 계속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이게 좋으면 올리고 따라하다가 이게 좋으면 이거 대박입니다 신세계입니다 뭐 왼발 빼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래서 뭐 그분도 보면은 스윙도 괜찮고 뭐 점수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깨달은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깨달음들이 전부 다 맞는 소리인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자기가 시범을 보이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스윙이 어느 정도 괜찮을까 뭐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냥 스윙이라는 거는 겉모습으로 뭔가 피니시가 잘 잡히고 뭔가 겉모습으로 스윙이 괜찮고 이런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스윙이라는 건 우리는 이 도구를 잘 다루는 걸 프로들은 스윙이나 여러분들은 몸을 잘 쓰고 피니시를 잘 잡으면 그게 스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요즘에 테니스도 하고 뭐 도구를 다루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결과에서 결국에는 스윙 아니면 휘두르는 게 좋다라는 거는 내 몸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돌리더라도 이 도구만 잘 다룰 수 있으면 그게 스윙이 좋다. 아니면은 뭔가 잘 휘두른다. 요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이제 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많냐면 어느 순간인가 한 4, 5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채를 맞춰도 자기한테 정말 정확한 채 말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샤프트 스펙, 헤드 모양, 그 다음에 나한테 뭐 그립의 굵기 이런 것까지도 샤프트의 무게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맞춰야지 내 몸에 맞춰야지 그래도 골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프로들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짝대기를 줘도 잘 칩니다. 뭐 테니스, 조코비치 농담 삼아서 후라이팬으로 치고 막 하죠. 근데도 잘 칩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도구를 줘도 잘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구가 많이 쌓여있는 것 자체가 제가 여기서 이게 뭐 그냥 다 쓸모없는 게 아닌가 저는 아무거나 그냥 빼서 치고 연습을 해요. 뭐 요거는 제 딸내미 용이고 요것도 다 스펙이 다르고 다 샤프트가 다르고 그냥 이거를 쳤을 때 뭔가 채에 다른 느낌이 왔는데 처음에 딱 치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 채가 이런 무게고 이런 헤드 오브 웨이트고 아니면 이런 그립 굵기고 뭐 샤프트 낭창거리니까 그러면 이 채를 치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 좀 더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몸을 좀 수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요걸 뽑아서 치면서 수정하고 또 요걸 뽑아서 치면서 수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치면서 내가 즉각 내가 몸을 자꾸 수정하려고 하는 게 제가 몸이 발전을 하는 거라 느끼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막 쌓아도 아무거나 들고 연습을 합니다. 그냥 뭐 요거는 1번 아이언이에요. 1번 아이언 중에 샤프트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뭐 요걸 두 쳤을 때, 이거 잘 맞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 딸내미 채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샤프트가 가볍고 그라파이트고 낭창거리고 그래서 요걸 치면은 뭔가 이렇게 처음에 탑볼이 빵 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채는 나한테 안 맞아 그럼 바로 때려치고 또 여러분들이 맞는 채만 치 근데 프로들은 과연 1번 아이언을 요걸 쳤다라고 이걸 못 치겠습니까? 그냥 바로 잘 쳐요. 요거 가볍네. 헤드가 낭창거리네. 아니면은 샤프트가 낭청거리네? 그립이 굉장히 얇네? 여자 그립이니까. 그러면 보고, 그럼 요렇게 이제 서서 내 몸을 요렇게 수정을 해서 요렇게 쳐야겠구나. 그게 즉각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프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들은 도구를 잘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프로들이 레슨의 영상에 그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또 요즘에 이제 독학으로 하시는 골퍼 유튜버 분들이 그 레슨을 보고 뭔가 확 깨달았다라고 뭔가 많이 올리고 뭔가 조회수가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근데 그래서 한 분의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봤는데 진짜 이거를 이렇게 못 휘두르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그래도 스윙도 잘하고 뭐 점수를 잘 내고 뭔가 깨달음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스윙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목도 그러면 차라리 제목이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클릭하잖아요. 그럼 제목이 와 이 채를 쳐봤는데 내가 너무 어렵더요. 야 이거는 프로 아니면 못 치겠어요. 이렇게 적으면 모르겠는데 제목에는 떡하니 야 이걸 아니까 방향성이 완전 잡히네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영상을 클릭하면 여러분들로 방향성이 잡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영상이 있냐면 자기가 잘하거나 자기가 방향성이 잡히는 게 아닌 자기가 못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무슨 못하는 영상이 뭐냐면 요 낭창거리는 채 제가 연습도고 있거든요. 요거 방향성이 잡히네요 라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요 낭창거리 제 연습도고거든요. 요게 이걸로 치니까 이렇게 빡 이렇게 생크내는
계속 생크를 내고 이걸 못 치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채를 또 누가 옆에서 치느냐, 프로가 실제로 이걸 치더라고. 프로님은 잘 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프로들은 몸을 잘 쓰는 사람들이 프로가 아니에요. 도구를 잘 써서 그 도구에 내 몸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옆에 프로는 그냥 뭐, 와, 처음에는 와 이거 잘 치겠나 싶었는데 화소 들어가니까 잘 치죠. 당연히 도구를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에는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뭔가 방향성이 잡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치는 영상만 올라왔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도 맨날 뭔가 깨달았다라고 하고 스윙도 괜찮고 뭐 필드에서 싱글도 친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야, 실제 이 낭창거리는 이 채를 그렇게 못 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 100억짜리 레슨 54탄에 대해서 이제 100억짜리 레슨 54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못 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못 치는 게 결국 그분의 탓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저기 이제 영상에 올려놓은 골프 프로들이, 그분도 독학 아마추어고 저도 독학 아마추어고 여러분들도 골프의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프 프로들이 골프를 레슨으로 업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이런 채를 잘 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안 좋게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이런 채를 못 다룬다. 그래서 이건 사기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자, 이 채는 진짜 저 54탄을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54탄의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54탄을 보고 오세요. 54탄의 내용은 전부 다 그립을 이쪽으로 끌고 오면서 이렇게 쳐야 되지, 이렇게 캐스팅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캐스팅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캐스팅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방법 멤버십이 있고. 그래서 자, 저 아까 말한 독학 골프를 하시는 그분이 이 채를 못 치냐면 그분도 모든 자신의 이론을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해서 나온 결과를 스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를 못 치는 겁니다. 프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의 동작을 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적어줄게요. 잘 보세요. 그런 동작을 했을 때 요런 딱딱한 샷부터 하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잘 보세요. 그냥 끌고 오면서 딱 요렇게 치고 피니쉬를 탁 잡으면은 얼마나 공도 똑바로 날라가고 스윙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여기에 이제 내가 스윙도 좋고 어마어마한 걸 다 깨달았고 뭔가 골프 스윙의 원리를 다 깨달았으면 요것도 잘 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골프 프로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엔 잘못된 방식으로 입력이 되고 그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니까 정말 이 채를 끌고 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힙턴하면서 쳐볼게요. 그러면 바로 생겨납니다. 못 쳐요. 이걸 못 쳐. 근데 그러면 이 채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채가 진짜 어려운 채라고 이제 그 아담 스콧도 연습을 하는 그런 채라면서 뭐 알리에서 파는 그거 이제 링크도 걸어놨던데 정말 이게 어려운 채인가? 우리 아마추어는 절대 다룰 수 없는, 프로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채인가? 아닙니다. 이 채 진짜 쉬워요. 그냥 잘 보세요. 정말 쉬운 채예요. 정말 쉬운 채. 이 도구가 어려운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저 대강 쳐가지고 약간 열렸는데 전 진심으로 한번 쳐볼게요. 공 잘 가죠? 바로. 정말 쉬운 채예요. 근데 이 쉬운 채를 그렇게 골프에서 뭔가 엄청난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윙이 좋아 보이고 점수도 잘 나고 거리도 잘 나는 그분이 이 쉬운 채조차 이거 하나 못 치고 있으니 골프 프로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이 도구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 54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채를 치는 법 저 54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립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렇게 공을 맞추는 걸 골프라고 생각하니까
그립을 이렇게 끌고 오면 이 헤드는 도망가요. 잘 보세요. 그립을 요로 가면 헤드가 어디로 졸 도망가요. 그래서 저 54탄에 뭐라고 했어요? 그립은 캐스팅 방향으로 요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립을 요로 보내면은 이게 어디로 헤드가, 이 샤프트가 어디로 낭창낭창 되면서 이 헤드가 어디로 가요? 공으로 가요. 공으로. 공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독학을 하신 분이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이거는 완전 이렇게 하는 거는 골프에서는 금기시되는 동작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이니까 이렇게 해볼 생각조차 안 하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골프 프로들이 만드는 겁니다. 골프 프로들이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캐스팅이다, 거리 안 난다, 무조건 이렇게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따라하니까 이런 채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립을 공쪽으로 끌고 오면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헛스윙하거나 생크가 나거나 그냥 살살 친다라고 해도 공 자체가 안 맞는 스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캐스팅. 얼마나 이게 쉬운 채인데요. 이 채가 어려운 거는 이 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처음 때부터 이 채를 못 치게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골프 프로들의 탓입니다. 우리를 이런 채를 잘 치게 만들어줘야 될 우리의 돈으로 먹고 사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채를 전혀 못 치고 이 쉬운 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골프 프로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54탄에 가르쳐드리고 이거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멤버십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농담 아니고 요거는 그나마 한 요정도 휘입니다. 그냥 요정도만 휘는 채예요. 이 정도 채는 일반 채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어려워요. 일반 채가 그냥 여러분들은 다 칠 수 있지만 이 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한 두 배 정도 어려운 채예요. 근데 전 무슨 채가 있느냐? 자, 휘피 드라이버라고. 제 이거 휘피 드라이버 검색하면 제가 인도에서 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 독학으로 하신 분이 와, 이 채는 프로만 칠 수 있는 역시 프로다라고 하는 이 한 두 배 정도 어려운 이것도 못 치고 생크가 나는데 요 채는 진짜 이 채보다 열 배는 더 어려워요. 이 채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칠 수 있는 아마추어가 있을까 정도로 이 채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 씨름을 하지 않, 저도 처음에 못 쳤죠. 근데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치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 채는 진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채예요. 저 채는, 이 채는 진짜 쉬운 채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자, 요거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티에 놓고 치는데 땅에 놓고 칠게요. 보세요. 방법만 알면 이 어려운 채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법의 개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처음 때부터 우리는 잘못 배우고 엉뚱하게 배우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골프가 잘 돼. 그러면 골프 프로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골프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못해야 돼. 잘하면 안 되는 거야. 잘하면 이제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못하는 방법이 골프 레슨이라고 그 배우는 모든 방법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못하는, 계속 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라고 올려놨죠. 그럼 잘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채는 저도 한번 제대로 쳐볼까? 요 채는 저도 치려면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 채 진짜 어려워요. 티에 놓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도 저는 그나마 좀 쉽게 칠 수 있습니다. 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요거 해볼게요. 아니 잘 맞았는데 인식을 못했다. 됐다. 자, 저 필드에서 요거 칩니다. 그래도 잘 맞았죠?
약간 다치긴 해도. 근데 이거 치면 전부 다 죄다 열려요. 다친 게 오히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골프든 모든 운동이든 도구를 다루어서 뭔가 치는 운동, 뭔가 던지는 운동은 무조건 이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프로지 몸을 잘 쓰는 사람이 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잘 다루려면은 도구가 잘 던져지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내 몸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몸이 이 도구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소리 여러분들 골프 레슨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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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하면 굉장히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54탄복이고 요거 연습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보시면은 이거 연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냥 골프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프로들이 레슨한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